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 오늘 또 가벼운 산행 중입니다. 오늘 또 더덕 좀몇 개만 지금 보려고 산행 중인데, 지금 옛날에 한번 여기서 더덕을 좀큰걸좀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하얗게 넝쿨이 보이시죠? 이런 지금 상당히 좀그 대가 좀 크게 보입니다. 쭉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더덕 넝쿨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좀그 칙칙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덤불이 많고 또 이런 자리는 두릅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갑자기 좀 떠올라가지고 멀리 가지 않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삭대가 좀 크게 보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제 마음속에 집히는 자리에 더덕이 이렇게 상당히 큽니다. 이 삭대가 좀 빠졌는가 모르는데 한번 아이고, 넝쿨이. 자, 여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흑살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는 다시 영상을 좀 끄고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아주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묵은대가 보이는데, 자, 이렇게, 여기 지금 까맣게 보이는 거, 자, 이게 지금 묵은대입니다. 또 이렇게 멋진 더덕이 반겨줍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멋지게 출발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 처음 영상에 거는 그 삭들을 제가 성급하게, 땡겨가지고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또 다음에 패스를 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모시기로 하고요. 또 주변에 보니까 두 번째 더덕입니다. 시방이 굉장히 좀 세력이 좋게 보입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제가 한번 모셔보니까 자, 이렇게 순이 벌써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북향입니다. 북향도 벌써 이렇게 순이 많이 이제 봄을 준비하고 있죠. 굉장히 이쁘게 보입니다. 자, 또 주변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또 이거 양지삐알로 와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예, 말굽입니다. 아, 빛깔이 이쁩니다. 한 손바닥 한두개 정도 그런 모습인데 이쁩니다. 지금 오늘은 더덕을 많이 모시려고 한 것은 아니고 몇 개만 보려고 하는데 몇 개는 봤는데 조금 한두 개가 좀 아쉬워서 지금은 양지삐알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멋진 말굽이 반겨줍니다. 상태가 좋습니다. 벌레가 안 먹고 좀이 안쓰럽습니다. 이것은 좀 모시고 가야 되나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남쪽으로 좀그 틀어진 방향 쪽에서 아직까지 이 남쪽에서는 더덕은 안 보이고 이렇게 이쁜 말굽이 보입니다. 이것도 또 세개 층을 좀 올린 그런 모습이죠. 층층이. 예, 밑에 모습이 좀 두껍습니다. 이것도 좀 제법 좀 큰데, 말굽도 요즘은 많이 귀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 산은 큰 산은 아닌데, 또 이렇게 멋진 말굽이 반겨줍니다. 제가 지금은, 최근에는 뭘 보시고 안 보시고 그 문제는 아니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힘들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그러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 하다가 보면은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 백수호가 시방이 이렇게 아주 이쁩니다. 이제는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애들도 시방은 다 빠져나갔고 자, 이런 모습이죠. 삭대가 굉장히 실한 백수호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얘는 모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영상만 담고 다음에 또그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또 모시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산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자리는 도라지를 제가 있는 자리를 알고 있는 자리입니다. 삭대가 세 개, 절묘한 자리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삭대가 좀 제법 실하지요? 자, 이런 모습인데, 자, 이쁩니다. 제가 이렇게 문득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지금 한 3개월 동안 굉장히 좀그 재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건강을 많이 찾고 있는데, 이 걷는 것 같이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그 만성 통증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말로 행복합니다. 한 7년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좀더 있다가 그 말씀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3개월 동안 그 자료를 찾고 하느라고 굉장히 그 힘든 밤을 보냈는데 지금은 너무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산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토백이입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